사실 뭐 외모 폭이라는 얘기 자체가 저한테 굉장히 부담스럽고요. 외모에 대해서 일컬어주는 배우가 아니기 때문에. 그리고 요번에 사실은 감독님 처음 뵀었을 때 저한테 했던 얘기가 그거였어요. 좀 지금 나오는 캐릭터가 굉장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철도 없고 그냥 동네 옆에 바보 오빠 같은 느낌의 캐릭터라서 감독님이 그런 캐릭터를 한번 해보는 것도 좋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어서 편하게 연기를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들을 했었고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사실 이번에 영화를 찍어서 메이크업을 거의 안 했어요. 그래서 왜냐면 피폭되는 상황도 있었고 이게 그렇게 큰 대단한 이쁜 외모는 아니지만 그런 것들이 혹시나 방해가 될까 좀 더 사실적으로 다가오기 위해서 메이크업들은 거의 안 하고 이제 준비를 하고 연기를 하다 보니까 근데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더 편하게 됐고 또 감독님들이랑 여러 스태프들께서도 많은 지원이나 배려를 해주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거리낌 없이 연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.